아, 안녕하세요. 이번 주 4차 데모데이 발표를 맡게 된 웨지라고 합니다. 저희 목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4차 데모데이에서 공통적으로 반영한 사항, 백엔드에서 반영한 사항, 프론트엔드에서 반영한 사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이번 스프린트에서 기프렌치 전략을 변경하였는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브랜치 전략에 문제가 있어서 새로운 방식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기존 브랜치 전략 같은 경우엔 변형된 길렛 플로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길렛 플로우와 같지만 프리 프로드 브랜치에서 프로덕션 브랜치로 머지를 할때 스쿼시 머지를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스쿼시 머지를 활용했던 이유는 프로덕션 쪽에 커밋 단위를 하나의 배포 단위처럼 가져가고 싶어서였는데요. 그런데 스쿼시 머지를 할때 해시가 달라지기 때문에 프로덕션과 프리 프로드 간의 베이스가 점점 멀어져서 점점 차이가 많이 생겨서 머지를 할 때마다 컨플릭트가 많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브랜치 전략을 적용을 하였는데요. 길렛 플로우를 그대로 원래 의미대로 사용을 하고 버저닝은 깃에서 제공하는 태그를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된 버전까지는 어쩔 수가 없으니 코드 프리즈를 하고 프리 프로드 브랜치를 삭제를 하고 그리고 프로드 브랜치에서 새롭게 시작을 해서 이제 앞으로는 길렛 브랜치를 적용을 하고 버저닝 같은 경우에는 태그를 통해서 진행하는 식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변경 전에 보시면 스쿼시 머지를 통해서 딱딱 1.0 배포, 1.1 배포, 1.2 배포 이렇게 커밋이 3개만 형성되어 있는 걸볼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프리 프로드 브랜치에서 생성된 커밋 개수만큼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유저 테스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항이 조금 주요했는데요. 닉네임을 변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메인 페이지가 무슨 기준으로 추천을 해주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메인 페이지에 컨텐츠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저 피드백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 스프린트 때 플래닝 포커를 할때 그런 피드백을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저희의 원래 계획에는 없었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우선순위를 높여서 반영하는 걸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백엔드에서 반영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플라이웨이를 도입을 하게 됐는데요. 도입을 한 이유는 이제 DDL 스키마에 자꾸 변경 사항이 생기는데 그런 다양한 스키마 변경 사항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입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도입을 할 때에는 롤백 기능을 가장 크게 기대하고 도입을 했었는데요. 제가 사용한 커뮤니티 버전에서는 지원하지 않아서 롤백 상황 시에는 미리 만들어둔 유 버전의 DDL을 직접 DB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롤백 기능은 활용할 수 없게 되었지만 변경의 히스토리를 배전별로 깔끔하게 볼수 있고 DB 마이그레이션을 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페이지 리팩토링을 하였는데요. 기존에는 S3 이미지를 직접 업로드하고 그 이미지의 경로를 받아서 삽입을 해주는 식으로 삽입을 진행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직접 이미지를 삽입하고 그 이미지를 변경하는 직접 이미지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입력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프론트엔드 성능 개선을 위해서 이미지 리사이징이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그 S3에 올리기 전에 그런 작업을 손으로 해주는 대신에 관리자 도구에서 등록을 할때 진행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파일을 등록을 하면 그 스프링 부트에서 처리를 통해서 이미지 사이즈를 리사이징하고 프로그레시브 모드를 적용을 하는 식으로 하여 세 가지 파일로 나누어서 아마존 S3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기능을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동기 로깅을 구현하였는데요. 비동기 로깅을 도입한 이유는 저희가 로고 설정을 하고 로깅되는 데이터가 증가함에 따라서 쿼리 스파이 등 동기식 로깅이 어플리케이션 처리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동기 로깅을 통해서 API 응답 속도를 향상시켰는데요. 그래서 적용은 Async Appender라는 구현체를 활용해서 진행을 한 것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Async Appender를 구현을 한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JMeter를 활용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적용한 결과 파일 적용하기 전에는 3000번의 요청에 대해서 처리하는데 6.7초에 3000건을 처리할 수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3000건을 처리하는 게 6.7초. 어쨌든 3000건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7배가 계산이 되었거든요. 근데 세컨드라고 돼 있어서 헷갈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보다 7배의 성능 향상이 있었고 이것은 파일 어펜더가 파일 IO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동기식 처리를 했을 때 영향을 많이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론트 변경 사항입니다. 일단 닉네임 수정 기능에 대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닉네임 수정 기능을 저희가 원래는 랜덤으로 주고 있었는데 먼저 수정 기능을 추가하는 식으로 반영했고요. 그리고 선호도 평가 페이지를 따로 추가했습니다. 유저의 초기 평가를 수집하기 위한 페이지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첫 회원 가입한 이후에 선호도 평가 페이지로 유도를 하는 방식으로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저가 어떤 식으로 추천을 받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유저별로 다른 식의 추천 문구를 띄워주도록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에서는 성능 개선에 조금 집중을 하였는데요. 지난 데모 데이 때 제시했던 목표입니다. 철 로드 시간이 LCP가 조금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LCP를 3초 미만으로 줄이고 검색 속도도 3초 미만으로 줄이도록 목표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 중에 검색 속도는 백엔드에서 엘라스틱 서치를 도입하여 속도를 줄이는 것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스프린트 때 반영을 하기로 하고 나머지 LCP와 관련된 성능 향상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데모 데이 때 라이트하우스 성능 측정 결과인데요. FCP 같은 경우에 4.0초, LCP 같은 경우에 7.5초가 모바일 버전에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웹 버전에서는 FCP가 1.0초, LCP가 2.5초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개선 포인트로는 세 가지를 잡았는데요. 1번은 요청 다이어트, 2번은 캐싱 전략, 3번은 이미지 다이어트입니다. 요청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았을 때 최대한 프론트 서버에서 빠른 응답을 줄 수 있도록 개선을 했는데요. 먼저 스노우팩에 번들 옵션을 추가해서 프론트엔드 서버 응답 파일을 경량화했습니다. 네 가지 옵션을 주었는데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미니파이 같은 경우에 코드를 경량화하고 트리쉐이크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코드를 제거하고 스플리팅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큰 번들을 여러 개의 작은 번들로 쪼개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옵션을 주었을 때와 아닐 때 번들한 결과물의 차이인데요. 아무 옵션을 주지 않았을 때는 1.7MB, 미니파이와 트리쉐이크를 적용했을 때는 864KB, 거기에 번들링까지 적용했을 때는 3.2MB 같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파일 크기가 1.7에서 3.2로 증가한 거에 대해서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번들링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용량은 커졌지만 번들을 통해 하나의 파일이 돼서 요청 한 번으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성능은 오히려 좋아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캐싱 전략 또한 이제 파일 각각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또 클라우드 프론트에서도 캐싱 전략을 선정을 해주었는데요. 그래서 캐시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맥스테이지와 엑스파이어 설정을 통해서 브라우저에서 캐싱을 할수 있도록 하고 클라우드 프론트단에도 캐싱 전략을 설정을 해줘서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 앞쪽에서 캐싱을 하여 조금 더 빠른 응답을 받을 수 있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리액트 쿼리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캐싱 전략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지 다이어트를 적용을 했는데요. 이제 파일을 업로드할 때 프로그레시브 JPG라고 해서 이제 베이스라인이라고 불리는 기본적인 이미지 방식이 아니라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 로드를 할때한 줄씩 천천히 나오거든요. 근데 프로그레시브 JPG는 크리탄 화면부터 조금씩 선명해지는 방식으로 등장을 하는 거라서 조금 더 유저 경험이 개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레시브 JPG로 변경하는 설정을 주고 파일 사이즈를 세 개로 나누어서 저장하여 프론트엔드에서 용도에 맞는 파일을 사용해서 요청을 조금 더 경량화하도록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해서 모바일 버전은 이제 FCP가 4.0초가 나오던 게 1.5초로 개선이 되었고 LCP가 7.5초가 나온 게 3.4초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 58점에서 91점으로 향상되는 효과를 봤고요. 웹 부분 같은 경우에는 1.0초 FCP가 나오던 것이 0.4초로, 2.5초 LCP가 나오던 것이 0.8초로, 그래서 84점에서 100점으로 향상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4차 데모 데이 때 구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시연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 추가한 내용입니다. 이전에는 이제 카테고리별 추천이 없었는데 카테고리별 추천이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체크한 경우에는 내 선호도가, 그리고 제가 추천하지 않은 것은 추천받은 것은 이제 예상 선호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은 추천 알고리즘 작동 결과 제가 선택하지 않은 것은 나오지 않고 있네요. 그리고 선호도 평가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술에 대해서 랜덤으로 추천받은 것을 빠르게 체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내 정보에서 이제 기존에는 없던 닉네임 수정 기능이 추가되어 닉네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능보다는 성능 개선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기능이 많이 추가되진 않았는데요. 시연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